안녕하세요. 위풀입니다. 오늘은 헤더라 해시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으로 한2000% 오른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이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를 알아보는 거죠.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준비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준비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거든요. 뭐 하다 보면 뭐 알게 되니까 오늘도 헤더라 해시 그래프 H바라고 불러야 되나? 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선 이걸 알아보려면 얘가 몇 등인지도 모르겠어요. 몇 등인지 모르니까 한번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서 헤더라 해시 H바 얘가 몇 등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코인 기본 분석 1번에서 80번 개별 코인 H바 한번 알아보시죠. 48등이네요. 48등이고 지금 64원 정도 아닌데, 이게 코인마켓캡에 있는 걸로 지금 말씀드리니까 60원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냐면 233원이거든요. 물론 600원 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33원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얼마 안 해요. 급등 안 했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만 급등한 거니까 이것만 봐도 유추할 수 있는 게 헤더라 해시 그래프가 한국에서 만든 코인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자, 그래서 H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코인. 제가 H바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유는 어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이것 좀 분석해 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도 여기에 만원 정도를 제가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만원 정도 투자했으면 상당히 큰 금액을 투자하신 분들이 제가 뭐 그분들을 놀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겁나서 저도 돈이 꽤 있어요. 있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 30번에서 6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200원대로 다시 떨어진 그런 코인이거든요. 아주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도 한만 원만 태워봤어요. 만원 태워서 두 번은 한10% 정도 이익을 얻었고요. 지금 세 번째는 지금 7% 정도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만 원이니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제가 만약 이걸 1,0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지금 7% 정도가 손해보고 있으면 제가 지금 이 동영상 찍고 있겠습니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겠지. 자, 랭킹은 48위. 그 다음에 공급량은 31억 개. 그 다음에 토탈로 공급할 수 있는 게 500억 개까지예요. 500억. 우리가 알고 있는 리플이 1000억이죠. 이게 500억이에요. 500억. 자, 리플 가격이 300 얼마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프라이스는 64. 이건 코인마켓캡 기준이니까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자, 볼륨은 보시면 알겠지만 5200. 이거 보시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너무 틀린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해시넷에 들어가서 해시넷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죠. 있는지. 헤더라 해시 그래프가 있네요. 있어요. 헤더라 해시 그래프는 또는 간략히 헤더라는 해시 그래프 합의 알고리즘 기반의 플랫폼을 만든 미국의 기업이다. 미국 기업이다. 미국 기업이네. 미국 기업? 오, 틀렸네. 미국 기업인데? 한국 기업인 줄 알았는데? 자, 대표처럼 맨스 하몬이고 기술이사는 리먼 베어드.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플랫폼 개요. 이제 정리를 해야죠.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헤더라 해시 그래프는 스웨일지사가 만든 해시 그래프 기술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이다. 아, 이름도 알겠지만 헤더라 해시 그래프니까 해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에서 해시를 써서 복제가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 원장이 누가 불법으로 그걸 변경시키지 못하는 핵심 기술, 변경시켰을 때 그걸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이 해시예요. 해시라는 거예요.
해시의 특징이 뭐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가 어떤 것을 장부에 기입을 했어요. 장부에 기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장부에다가 어떤 금액을 고쳤어요. 그러면, 그걸 해시를 떠보면, 오리지널 해시 값하고, 하나라도, 한 비트라도 고친 어떤 온장 장부를 한 비트로 고쳐버리면, 그 상태에 다시 해시를 뜨면, 해시 값이 틀려져요. 그래서, 오리지널 해시값하고 해시값이 틀려버리면 아 누군가가 이 온장에다가 장난질을 쳤구나를 알 수 있는 기술이 해시 그래프예요. 예. 이걸 했고 비트코인의 탄생은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블록체인이 내포한 한계 부딪혀 상용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프로젝트들이 확장성, 보안, 분산화 분야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분야의 솔루션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해시 그래프가 그렇게 큰 대단한 기술이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얘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건 좀 웃기네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장성, 보안, 분산화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고 해시 그래프는 현재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겨냥하는 것처럼 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탄생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이다. 비트코인의 탄생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 이걸 하나로 보고 블록체인의 문제점이죠. 문제점이 아니라 해결점이라고 하고 비트코인의 탄생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술 이까지 해야 되겠네. 대체 어떤 기술이 있다는 건지 해시 기술만 가지고는 이게 그렇게 급등할 정도의 코인인가로 보진 않고 있거든요. 네. 엄밀하게 구분하면 해시 그래프는 블록체인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며 차세대 블록체인 혹은 블록체인 2.0이라고 불린다.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해시 말고 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해시 말고 또 다른 기술이 있다는 거죠. 리몬 베어드, 히드라 해시 그래프의 공동 창시자 겸 CTO. 해시 그래프 분산합의 알고리즘. 아, 이게 해시 그래프를 통해서 분산합의 알고리즘이네. 해시 그래프 분산합의 알고리즘. 분산합의 알고리즘이, 블록체인의 속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산합의 알고리즘이죠. 분산합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뭐예요? 채굴형. 분산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장 속도가 느리죠.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신용화가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현금이라고 피아트 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뭐로 부르는 거예요? 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를 빠르기 위해서 이더리움이나 이거 POW 자 그냥 이기서 한번 쓸게요. 이거 지우고 POW 비트코인 속도 제일 느려요. 그것보다 빠른 게 POS, 합의, 사람들끼리 합의하는 거죠. 근데 합의에도 두 가지가 있죠.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직접 민주주의, 직접 합의가 있고 간접 합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5천만 명이 대통령 선거할 때 모두 투표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더 빠르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법을 제정할 때 국회의원 300명한테 법 제정할 때 누구 300명들이 합의해서 법을 제정해라 라고 해서 300명한테 위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속도는 POW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POS 중에서 직접 합의가 그 다음에 느리고 그 다음에 제일 빠른 게 간접 합의고 간접 합의 중에서 이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300으로 할 것이냐 10명으로 할 것이냐 뭐 7명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속도는 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 속도 문제뿐만 아니라 뭐 여기 300명을 믿을 수 없으니까 또 재반장치 이 사람들이 300명이 제대로 했는지를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것까지 놓고 하면 이렇게 해서 속도가 어떤 게 제일 빠르고 느리고 이런 게 이제 결정되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 이오스 아니 지금 이더리움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데 이더리움은 지금 POW, POS 중간상에 있는데
하여튼 이더리움이 이거고, 그 다음에 간접 합의가 뭐냐면 이오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오스가 속도가 제일 빠르죠. 이더리움보다도 속도 빠른 게 그러니까 이더리움보다 속도 빠른 게 이오스예요. 그 이유가 뭐다? 분산 합의 알고리즘을 어떤 걸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는 결정된다. 근데 얘들은 뭘 했다? 해시 그래프 분산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했다. 이러면 뭐예요? 속도가 빨라지는 걸 어떤 방법으로든 했겠죠. 어떤 방법인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읽어보면 얘기할 거고. 그리고 분산 합의 알고리즘은 블록체인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블록체인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속도하고 연관되어 있고, 맞죠? 확장성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안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보안하고 연결되어 있던 게 뭐냐면 POW,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형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는 거고, EOS는 보안적인 측면에서 한 22개의 BP들, 22개의 회사들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22개의 직원들끼리 이제 단합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산화.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아, 분산화는 좀 그게 아닌데.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이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자라. 해시 그래프. 뭐다? 합의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죠. 미국에서 했다는 거. 미국에서 주도, 우리가 모든 코인들 중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미국이 월등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 거고, 미국에서 만든 건데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사항, 블록체인의 핵심적인 기술, 합의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이 합의 알고리즘이 이 사람들 얘기하기로는 확장성이 크고 보안성이 뛰어나고 분산화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블록체인 2.0이라고 자기 해시 그래프를 찬양하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리먼 베어드, 뭐 엔스 하몬 뭐 이런 사람들 뭐 그냥 넘어갔고, 예. 플랫폼에 대해서 상세 소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이 헤드라 해시 그래프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봐야 되는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 기술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이게 비트코인에 쓰고 있는 POW, 이더리움에 쓰고 있는 POS, 그 다음에 EOS에서 쓰고 있는 디포즈, 그 간접민주주의, 이거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 분산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했느냐. 그리고 이 분산합의 알고리즘이 너무나 좋아서 이제부터 지금 있는 코인들이, 발행된 코인들이라든지 앞으로 발행된 코인들이 이 해시 그래프 분산합의 알고리즘을 쓸 건지 말 것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기술을 만들어 놓고 이 기술이 가장 좋다, 이게 POS 디포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 분산합의 알고리즘을 쓰지 않아, 기존에 있는 코인들도 이걸 쓰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분산합의 알고리즘을 계속 써, 그러면 이걸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33원에서 6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이건 기술로 올라간 게 아니라 뭘로 올라간 거다? 장난질인 거죠. 누군가의 장난질.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제가 실력이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봤자 제 이 얕은 지식으로 지금 판단할 수 없어요. 정말 모든 코인들이 이 분산합의, 지금 쓰고 있는 자기들의 분산합의 알고리즘 포기하고 이걸 쓸 것인지, 이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은 없어요. 단지 저는 그 느낌만 볼 거예요. 아, 이거 좀 그래도 이상한 것 같다. 아니면 아니다, 이건 정말 좋은 기술이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 제가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너무 믿지 마시라는 거.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난 잘 모른다는 거. 이렇게 말하면 얘는 왜 동영상 찍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넘어갈게요. 자, 헤드라이시 플랫폼이니까 이건 뭐다? 이더리움, 이오스처럼 그 위에 코인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어떤 생태계를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윈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리눅스가 있는데, 윈도우처럼 그 위에 수많은, 윈도우 위에 수많은 어플 앱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웹들의 생태계,
어떤 사회적인 생태계를 만들 건데 얘도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헤더레스 그래프는 해시 그래프 알고리즘 기반으로 구축한 플랫폼이다. 해시 그래프 알고리즘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한 플랫폼. 헤더라 해시 그래프 플랫폼의 남다른 특징을 뽑아내는 거죠. 특징이 뭐냐? 블록체인의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닌 해시 그래프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라. 아시겠죠? 헤더라 해시 그래프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이게 남들보다 얼뚱하지 않으면 이 코인에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인에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본다는 거죠.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해시 그래프 합의 알고리즘은 가시 프로토콜에 따른 데이터 구조와 타임스탬프 기반으로 한 비동기식 비단친 장애 합의 알고리즘이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예. 자, 가시 프로토콜에 따른 데이터 구조와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거죠.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징은 블록체인의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닌, 이거 너무 기니까 POW라고 할게요. POW. 해시 그래프 합의 알고리즘 방식이다. 그래서 얘는 POW 아니까 POS라는 거죠. 그리고 비동기식 비단친 장애 허용 합의가 있는 거죠. 이 비잔틴 장애 허용이 들어간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 대신에 간접 민주주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EOS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22개의 BP들, 22개의 회사들이 모두 블록체인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간접 민주주의 방식인 디포즈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근데 디포즈 방식의 문제는 뭐냐면 이 22개의 BP들이 장난질을 칠 수 있다는 거지. 장난질을 자기들 마음대로. 맞죠? EOS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애를 뽑을 거예요. 뽑는데 어떻게 뽑느냐? EOS는 22개를 그냥 계속 그 22개를 유지하는데 비잔틴 장애 허용을 어떻게 했냐면, 만약 10개를 뽑아, 10개를. 지금 현재, 해시 그래프에 참여한 노드들이 1000개가 있어. 그럼 1000개 중에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 20개의 노드만 대표로 뽑을 거야. 그 20개의 노드를 뽑아서 이 20개의 노드가 하나의 블록체인을 기입을 했다. 그 권한을 줘요. 하나의 블록체인에 분산원장을, 하나의 분산원장을 기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다음 분산원장에 기입을 할 때는 이 20개 대신에 다시 1000개 중에서 랜덤하게 20개를 뽑아서 그 다음 블록체인 분산원장에 기입할 수 있는 권한을 그 20개, 10개, 20개한테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한번 끝나면 다시 1000개 중에서 랜덤하게 또 20개를 뽑아서 다시 블록체인에 기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비잔틴 장애 허용은. 그렇게 해서 간접 민주주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특별한 사람들끼리 단합을 통해서 블록체인을 망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싸그리 없애는 그런 장치들을 하는데, 그게 비잔틴 장애 허용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여기까지는 많은 코인들, 많은 플랫폼 코인들이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게 대세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돼버리면 속도가 나오지 않거든. 속도가. 우리가 비자 카드가 1초에 뭐더라? 3,000개의 거래를 한다든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비자 카드하고 똑같이 돼야지만 실용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그 주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됐죠. 그래서 가시 프로토콜에 따른 데이터 구조와 타임스탬프 기반을 활용한 알고리즘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제가 가시 프로토콜은 뭔지 모르겠어요. 곧 나올 거예요. 얘들이 설명할 거예요. 자, 지원하는 서비스는, 자, 얘들이 지원한 서비스가 이거래요. 얘를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는 이유가,
2000% 정도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자, 지원한 서비스는 암호화폐, 신속하고 저렴한 원가의 결제 추진, 신속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그러니까 두 개죠. 신속하게 하기, 속도가 엄청나게 거래를 빨리 할수 있는 속도, 그 다음에, 이게 처리해 주는데 너무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니까 저렴하게 하는 거. 예. 그런 거. 스마트 계약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플랫폼이니까. 스마트 거래 계약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플랫폼 안에 많은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많은 거래들이 생길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할때 쓰는 게 스마트 계약이죠. 예. 자산 구축, 자산 거래. 이런 목적으로 스마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 계약이 필요한 건 뭐예요? A가 B한테 뭔가 팔거나 살 때, 맞죠? 그리고 자산을 구축해야 될 거예요. 어떤 자산? 금, 은, 이런 것들을 내 위에서 기반 위에서 뭘 하고 싶을 때. 이런 게, 이건 이제, 플랫폼에서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파일 저장 서비스. 이게 독특한 거죠. 파일 저장 서비스. 머클트리 기반의 네트워크 분산 저장 시스템으로 개발자들이 자바온을 이용해 활용 가능. 자, 머클트리가 뭐냐면, 비트코인에 보면, 트리 구조로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사람이 나만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거래하는 사람이 100명, 1000명,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1000명 거래들이 올 때마다 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트리 형태로 루트가 있고 거기 위에 A 거래, B 거래가 있고 A 거래 밑에 B 거래, C, D 거래가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트리가 두 개가 이게 원점 위에 두 개씩 이게 갈라지는 형태잖아요. 두 개씩 갈라지는 이런 형태로 트리로 지금 현재 사용자들이 거래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가지고 있어요. 처리되지 않는 내용들이 그것들. 그래서 머클트리가 왜 중요하냐면 누가 해커가 이 머클트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거래했던 내용들, 내가 뭐한개 팔든지 내가 하나 사든지 이 거래들 중에서 어떤 놈을 있는 내용을 안에 변경시켜 버리면 이것도 해시를 이용한 건데 그 하나를 한 비트라도 건드리면 해시값이 틀려지게 돼 있어. 그래서 한 비트를 어떤 해커가 그 안에 내용을 분석 내용을 하나라도 고치면 즉시 알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들은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이미 해킹 당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은 다시 없애버리고 다시 이게 거래들을 다시 수집하는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머클트리인데 이것도 제3의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제출한 거래 내역을 고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거죠.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원래는 거래할 때 쓰는 건데 이걸 파일 저장 서비스 몰라요. 히드라해시 그래프 플랫폼이 파일도 저장하는 거예요. 어떤 파일? 그 파일이 뭐 계약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뭐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데 이걸 뭘로 한다? 머클트리를 가지고 한다. 머클트리를 한다는 것은 뭐냐? 그 안에 있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어떤 해커들이 고치면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구현을 했다는 건데. 예. 이세 가지 기능은 공중이 사용하는 앱들을 구축하여 플랫폼에 직접 할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준다. 뭐 이렇게 하고, 독특한 행정관리 시스템. 플랫폼의 행정관리는 수일지사와 행정관리는 또 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딱 누구를 지정했잖아요? 수일지사, 이게 자기들 하고 39개 블루칩 조직기관이, 이거. 자기들, 이게 바로 이제 간접민주주의예요.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수일지사, 39개 블루칩 조직기관. 이거 누가 뽑은 거예요? 누가 뽑은지 모르겠어요. 이걸 객관적으로 뽑은 건지 아니면 수일지사가,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회사가 수일지 알겠죠?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가 이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입맛대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 이건 잘 살펴봐야 돼요. 이거 수일지사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39개 블루칩 조직기관 다 만들고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러면 그래서 이런 점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관리위원회? 행정관리? 행정관리는? 여기서 한다는 거죠. 예. 헤드라이시 그래프 관리위원회는 39개 블루칩 조직기관이 전 지역의 18개, 전 지역의 18개 사업 분야, 전 지역,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대표하여 구성하며, 얘는 호주, 일본, 유럽, 인도, 미국, 남아공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포함 안 됐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거지? 호주, 일본, 유럽, 인도, 미국, 남아공. 야, 남아공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없어. 일본이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급등하고 있다는 거지. 관리 범위적으로 볼 때 시장 전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잠재적인 사업 내역들을 포괄했다고 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 멤버들 역시 임기가 제한되며, 조직기관, 그리고 역시 임기가 제한, 어떻게 뽑는다는 말은 없는데 임기가 제한되고 무한대로 임직할 수가 없게 되어 규정을 세웠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 멤버들 또는 소수의 조직들이 플랫폼 전체를 대표할 수 없게 한다. 근데 나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걸 누가 뽑았다는 거지? 자기들이 뽑은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갈 CLG가 지금들이 다 뽑아가지고 지금 했는데, 우리는 이걸 다 우리가 뽑았는데 뭐 임기는 제한 둔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웃긴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알아볼 거고, 제가 만약 틀렸다면 그걸 할 거예요. 근데 만약 이걸 뽑았던 거, 이거 39개 블루칩 조직기관을 뽑았을 때, 이걸 뽑을 때 누가 참여해서 뽑았는지를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네. 자기들이 마음대로 뽑아놓고 임기는 제한시켰으니까 소수의 조직들이 플랫폼 전체를 대표할 수 없게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예. 자, 기술적인 작동 원리. 커뮤니티 안에서 노드들은 가십 프로토콜. 저도 가십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용하여 서로 간에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데이터 교환을 진행. 아, 가시 프로젝트가 이거는 거요. 서로 간에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데이터 교환. 뭐, 중요한 거죠. 예. 하며, 더 나블 가섭 어바우트 가섭 프로토콜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시 그래프 데이터를 구조를 생성한다. 이걸 이렇게 해석한가요? 따라 자동적으로 해시 그래프 데이터 구조를 생성한다. 데이터란 말이 꽤 많이 나왔죠, 여기서? 데이터란 말이? 데이터란 말이 꽤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할 때, 가시 프로토콜에 따른 데이터 구조와 타임스탬프, 이거 할 때 나왔고, 가시 프로젝트, 서로 간에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데이터 교환. 데이터를 교환한다. 어떤 데이터? 파일 저장 시스템. 하여튼 아직까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 해시 그래프 데이터 구조에는 해시 데이터 구조에는 이게 있네요. 데이터 구조에는 암호화 보안 방식이 적용되어 있고 커뮤니티 안에 거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얘들은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거잖아요. 분산원장이잖아요. 분산원장. 암호화 보안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커뮤니티 안에 거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게 분산원장이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지 모르네. 노드들은 이를 입력값으로 다른 노드들과 동등한 가상 투표 합의 알고리즘을 실행한다. 커뮤니티는 인터넷상에서 다른 통신 거래가 없이 순서와 타임스탬프 합의를 이룬다. 개개의 이벤트는 이벤트 구축자가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을 한다. 이건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기술적인 장점. 처리 속도 초당 25만 개 이상의 거래 처리. 제가 알기로는 30만 개가 비자카드가 30만 개로 알고 있는데
거래 공정성, 증명력 공정성.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 이게 거래가 공정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 어? 얘들이 다 결정할 건데, 얘들이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걸 얘들이 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 근데 얘들을 다른 데서는 다 누가 다 커뮤니티에서 회의에서 다 뽑아요. 회의에서 커뮤니티에서 랜덤하게 뽑는다고, 랜덤하게. 얘들은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수엘지사가 다 했는지, 수엘지사의 입금이 얼마나 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보안 이것만 있더라도 지금은 솔직히 저는 느낌은 안 좋아요. 보안 브이롱시 비단친 장애 허용, 이거 증명된 공정성 그건 모르겠고, 초당 25? 프로젝트 개발 진척상 이거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죠. 1단계 SAFT 방식으로 승인된 투자자와 승인된 클라우드 셀로부터 펀드 유치하고 행정관리위원회 멤버 모집. 멤버 모집했네. 멤버를 모집했어. 보셨죠? 모집했다는 거.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알아서 모집, 자정적으로 객관적으로 모집한 게 아니라 모집했대요. 50억 헤드라 토큰 가동 및 올레 저장. 50억 행정관리위원회 멤버 미팅 LLC 계약 체결. 아시겠죠? 지금 누가 수엘지사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엘지사가 이걸 행정관리위원회 멤버를 다 멤버를 모집했고, 예?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뭐 돈만 잘 벌으면 되니까 뭐 근데 상관없는데, 헤드라 18 헤카톤 컨퍼런스 올레 소프트 iOS 안드로이드 버전의 모바일 올레 8에 디앱 게임 설치 게임도 있네. 히데라 메인넷 초기 액세스 개발자들의 디앱 설치와 가동. 자, 여기까지 됐다는 거고, 이번 연도에 커뮤니티 검증 테스트를 위한 토큰 프로그램, 2019년 헤드라 연말 총회 행정관리위원회 멤버 선임 공고, 행정관리위원회 노드, 헤드라 토큰 정식 발행, 헤드라 메인넷 정식 오픈, 소스코드 공개, 프로젝트 진척사항, 2018년 12월 18일 테스트넷 런칭, 올렛 토큰 거래 검증 개시, 2019년 1월 31일 메인넷 1단계 테스트 마치고 2단계 테스트에 바로 진입한다고 선포, 세이지 와이즈, 카본, 알토, 뭐 DAB 현재 헤드라 해시 그래프 상에서 개발된 애정. 자, DAB들이 이게 있다는 거죠. 이건 모르겠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뒤에. 디앱들이 이게 있다는 거죠. 뭐 알토 난 잘 모르겠어요. 게임을 이게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이더리움에 비해서 현재 히데라 해시 그래프 상에서 개발될 예정이라고 발표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100개 이상의 디앱이 헤드라 해시 그래프 상의 플랫폼으로 구성될 예정. 이건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이런 걸 왜 믿어? 믿으면 안 되고, 우선은 이까지 했고 계속 알아볼게요. 자, 이제 회사 들어가기 전에 이 크래프트 한번 보시죠. 여기에도 있는지. 자, 한번 찾아볼게요. 없는데 여기에 보면 기업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정보를 얼마 정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예, 그 전에 그걸 알아보기 전에 영문자로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헤드라 해시 그래프 영문자 한번 찾아볼게요. 있네. 있네요. 헤드라 해시 그래프. 자, 한글로 보시죠. 헤드라 해시 그래프는 블록체인 대신에 합의된 데이터, 블록체인 대신에 블록체인 안 쓰고
합의된 데이터 구조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이 플랫폼은 누구나 세계적으로 분산된 운영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공개 분산 온창 개발을 제공한다. 데이터 구조 및 합의 알고리즘으로 빠르고 안전하며 비동기적인 비잔틴 결함 허용 및 합의 시간 스탬핑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블록체인 대신에 머클트리를 썼다는 건지, 블록체인과 머클트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이거 그림판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기술적인 차이점을 얘기해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머클트리하고 아까 얘기 블록체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장들이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연결된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이전 이게 최신 거래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머클트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식이죠. 이게 있고 이런 식인데, 이렇게 머클트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속도가 더 빠르겠죠. 분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순차적인 방식, 블록체인 형태가 이런 순차적인 방식보다 이렇게 나눠지는 방식으로 있으면 찾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찾고 싶으면 얘는 어떻게 찾아야 된다면 이렇게 찾고 두 번, 세 번 만에 찾아야 되는데, 얘는 한 번, 두 번 만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도가 기존 블록체인보다 얼뚱이 빠를 수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솔직히 단점이 어떤 거인지 내 머리에 좀 떠오르잖아요. 제가 준비하지 않고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블록체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렇게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걸로, 방식으로.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단점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렇다는 거죠. 자, 2017년도에 미국의 리차드 신 이 만들었고, 본사가 이거예요. 본사 한번 보실까요? 지도. 줄이면 어딘지 알겠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 아이씨, 다 줄어들어, 얘는. 어쨌든 미국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미국 됐다는 거죠. 자, 한국으로 하고, 이제 들어갈게요. 자, 최근 뉴스. 19년도 오래된 뉴스니까 이건 읽지 말고, 회사 성장, 직원 예상치 2020년 2월 126명 정도 된다. 126명? 126명 꽤 많은 거죠. 내가 봤던 것 중에서 꽤 많은 것 중에 툭하는 것 같은데. 리몬 베어드 한번 볼까요? 아까 인물 중에 리몬 베어드, 벤스 아몬, 리몬 베어드, 벤스 아몬, 뭐 에드거 세야. 에드거 세야는 없네. 하여튼 이 사람도 여기 얼굴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죠. 안 보이네. 자, 히달의 해시 그래프 사무소 위치는 텍사스인가 봐요. 텍사스에 여기 있는가 봐요. 미국 리처드슨에 있는 것 같고, 2017년 히달의 해시 그래프 총 자금이 18 밀리언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18 밀리언이라는 거고, 뭐 이건 제 플랫폼이니까 이제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 뭐 네오, 뭐 퀀텀 뭐 이런 것들하고 다 그거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하고 완전 블록체인 구조가 틀리니까, 사이트 방문 뭐 이런, 이 정도. 해시그래프 온라인 및 소셜 미디어 존재 35,000 정도. 이 보시면 알겠지만 관심도가 엄청 높아졌죠,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것, 트위터. 자, 해시그래프의 뉴스 및 업데이트. 해시그래프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토큰 분배를 지연시킨다. 한번 읽어보죠. 네. 자, 2019년 12월 24일 날 나왔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해시그래프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토큰 분배를 지연시킨다. 분산 원장 기술 회사인 헤드라 해시그래프 LLC는 토큰 가격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토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초기 코인으로 판매된 투자자에게 토큰 발행을 지연시키고 있다. 2018년에 설립된 해시그래프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공개 분산 온장을 구축하는 IBM의 지원을 받았구나. 아씨,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야, 지금? IBM이 받았다고? 지원을 받는 벤처 캐피탈 지원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공인 투자자에게 두 개의 ICO를 통해 1억 1200만 달러를 포함하여 1억 1200만 달러를 모금했지만 블록 단위로 토큰을 출시하면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지겠지. 네. HBAR 토큰은 이게 헤드라시 토큰은 9월 대비 당시 10센트로 거래되었지만 후속 릴리즈에서 토큰 가격이 거의 90% 가까이 하락했다. 와, 1센트밖에 안 됐다는 거네요. 토큰은 뭐 그래도 가격의 하락 이유는 비교적 간단한 것이다. 뭐 그렇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그냥 넘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빠른 음악 소액 결제에서 암호화폐 새로운 사용을 위해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2019년 11월 7일 거. 투은 FM?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음악? 음악 소액 결제. 오케이.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투은? 에이, 진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자, 음악 소액 결제. 그래서 암호화폐의 새로운 사용을 위해 해시그래프를 활용한다. 투은 FM은 크립토 커런시 스타트업 헤드라 해시그래프를 활용하여 아티스트에게 빠른 지불을 제공. 모자나 헤드라 기반의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비욘세 뭐 이런 가수들의 노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뭐로? 헤드라 해시그래프로. 이 응용 프로그램은 피어 기반 보안과 투명성을 트랜잭션 속도와 결합하고 현재까지 이론적인 가치를 지닌 새로운 분산 업장인 헤드라의 중요한 단계이다. 뮤지컬 아티스트는 항상 자신의 음악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이 공평한 분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스템은 잼이라는 헤드라 기반 암호화폐 토큰을 사용하여 종량대 결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 중요한 말이네. 이 토큰은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서 스트리밍되는 1초마다 빠른 소액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1초마다? 툰.fm은 소비자가 잼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이건 또 잼이라는 암호화폐를 또 만든다는 거야. 지금 H반대? 헤드레시는 H반대. 미주골드 엔터테인먼트. 잼이라는 암호화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코인마켓캡에서 검색을 해서 잼이라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모르는 거 항상 찾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지도 않고 해서 보시는 분은 좀 답답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없네요. 잼이라는 토큰은 아직 만들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자문위 멤버는 음악 설립되었고, 뭐 성명서에는 저는 암호화폐와 스트리밍이 미래의 물결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 뭐야 스트리밍 관련돼서 지금 지원하는 코인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코인은 없지만 엄청 몇 개 된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얘도 이제 음악을 시작하는군요. 기존의 산업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성이 없으며 아티스트를 압박한다. 이건 식상한 말이에요. 이건 옛날부터 이런 말을 해서 코인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스트리밍 플랫폼은 수익의 대부분을 출판사가 지불하고, 그러니까 P2P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좀 식상하고 뭐 같은 말을 계속하니까.
앞으로 재문, 제휴 추천, 게미피케이션, 리뷰 상품 티켓 및 VIP 경험을 포함하여 툰.fm의 음악 시장 내 많은, 툰.fm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를 먼저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난 모르겠거든요. 이게 뭔지. 서비스 명칭은 사용될 것이고, 툰.fm은 전 세계 음악 생태계로 성장하는 암호화 축구 박스를 만들고 있다. 헤더라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권리를 통제하고 음악이 스트리밍 되어 됨에 따라 즉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블록체인이 리얼로 바로 즉시 P2P니까 좋은 거죠. 음악 사업의 테이블을 돌리고 있다. 달라스 기반 헤더라 해시그래프는 달라스 기반이거든요. 네, 달라스 기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만들어 단일 컴퓨터 클러스터에서 샤드에서 초당 수십만 건의 샤드라는 것은 뭐냐면 블록체인을 여러 개로 쪼개는 거예요. 여러 개로 쪼개서 원래는 블록체인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의 블록체인에 막 쓰려고 하면 너무 그 지체가 되니까 블록체인을 여러 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란 말이 들어가면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동시에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샤드인데 초당 수십만 건의 트랜잭션에서 작동하는 암호화폐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충분한 클러스터가 병렬로, 아시겠죠? 병렬로 작동하며 성능은 초당 수백만 건의 트랜잭션에 도달하여 거대한 규모의 성과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좀 뻥이 심한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 정도 빠른 건지 정말 검증된 건지. 헤드라이시 그래프는 서로 모르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글에 대한 검증 분산 합의. 이건 뭐 그러니까 블로그 온천 쓰는 거고 블로그 온천 쓰는 게 뭐냐면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신용하느냐. 모르는 사람은 신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행이나 이렇게 신용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거쳐서 이렇게 우리가 투자했던 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 생겼던 이유는 뭐예요? 블록체인이 있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신용도를 내가 알 수 있으니까 이제 블록체인을 믿고 이제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하게. 예. 사기 안 당하고. 그런 거죠.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합의를 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게 우리 단점이죠. 블록체인 단점.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같은 속도. 그래서 POW에서 디포즈 방식. 그리고 디포즈의 문제점을 비잔틴 허용 알고리즘 통해서 막겠다는 거고. 뭐 이건 우리가 했던 거니까 넘어갔고. 스케인 네트워크는 크립토 커런시 토큰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을 장려하기 위해 규제 감시에 대응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규제가 중요한 거죠. 노드 재단이 감독하는 이는 활성화 플랫폼에서 토큰을 출시하는 최초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아, 이건 아니네. 여기까지네. 여기까지 했으니까 넘어가죠. 제가 또 엉뚱한 걸 읽었어요. 엉뚱한 걸. ADX DAX는 1억 건 이상의 이벤트를 기반으로 헤드라 해시 그래프에서 1000만 건. 이것도 한번 보죠. ADX DAX는 1억 건 이상의 이벤트를 기반으로 헤드라 해시 그래프에서 1000만 건 이상의 거래를 달성한다. 뭐 이건 뭐 거래소 얘기니까 읽을 필요가 없고. 헤드라 해시 그래프 탐험. 이런 것들. 뭔지 탐험하는 거죠. 오케이. 이런 건 좋은 거죠. 우리가 읽어봐야 되니까. 헤드라 해시 그래프에 투자할 수 있는지, 투자해도 되는지, 지금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말을 믿으면 안 되고, 참 아이러니한데, 저도 지금 보고 공부한 거라서, 제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 하면서 이걸 읽으면서 그 삐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아, 이거 위험할 것 같다. 아니면 투자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 자, 헤드라 해시 그래프는 9월 16일 메인넷에서 공개 베타를 시작하여 개발자가 자체 대부를 만들 수 있게 했다. 크립토 커런시, 스마트 컨트랙트 및 파일 서비스 세 가지 서비스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커런시, 스마트 컨트랙트. 파일 서비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확대시켜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하고. 헤드라는 매우 낮은 평균 거래 수수료, 만 TPS 이상의 매우 확장 가능한
특징이 매우 낮은 평균 수수료, 거래 수수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매우 낮은 평균 거래 서비스, 만 TPS 이상의 매우 확장 가능한 고처리형 솔루션. TPS가 트래픽 퍼 세컨드거든요. 트래픽이란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내가 거래를 했잖아요. 누가한테 이체를 했잖아요. 그게 한 건이야. 그게 하나의 트래픽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만 건, 1초에 만 건 처리하겠다는 거죠. 1초에 만 건을. HBAR 토큰은 15년 출시 일정을 가지고 있으며 2차 거래가 가능할 때 12개 거래소에 상장된다.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보안은 헤드라 가버닝 컨슬은 같은 업계 헤비 웨이트로 구성된다. 아까 말했던 이것들 말하는 거고, 비판의 한 가지 점은 확장성과 보안의 이점에서 진정한 탈중앙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 이 말이거든. 얘는 탈중앙화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 치고 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은 뭐냐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단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게만 하면 속도 빨라지고, 잘만 사용하면 속도 빨라서 좋아지는데, 나쁘다는 것은, 자기들끼리 치니까, 회사,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다 보면, 우리들한테 손해가 올지 모르겠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거? 그런 거죠. 추가 맞춤형 분석이 필요한 경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있어요. 너무 내가 상세하게 해서 좀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지금 33원짜리가 600원 갔다가 지금 2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투자할지 말지를 고민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짧은 거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보다가 너무 짜증나면 그냥 그만 보시면 되잖아요. 네. 월요일에 뭐 그런 모르게 이건 했고, 크립토커런시 빠르고 저렴한 요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크립토커런시 지불 회사는 헤드라 크립토커런시 API를 통해 계정을 관리하는 도구에 액세스하고 뭐 기본 네트워크 코인 HBAR을 사용하여 1% 비용이 소요되는 확장 가능하고 지연 시간이 짧은 거래를 가능하다. 1%의 비용, 이게 엄청 싼 거야. 스마트 계약 분산 입찰 시장 또는 솔리더티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여 자산의 토크나와 같은,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네. 신경쓰이는데. 어플리케이션 구축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파일 서비스. 회사가 파일 서비스를 통해 외부 데이터를 공개 원장에 고정할 수 있다. 문서의 해시를 작성함으로써 파일 서비스의 목적은 신임 정보를 관리하고 일정 시간 소인으로 특정 시간에 데이터가 존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뭔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적어놔야지. 여기에 보면 이거죠. 항상 이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 원장 장부. 블록체인 기술과 달리 헤드라 해시 그래프는 블록체인과 틀린 점. 이거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는데. 블록체인과 틀린 점. 블록체인과 차별화. 이게 뭐가 있다는 거지? 아이오타, 나노 및 최신 DIXL과 같이 대그의 기본 기술을 사용한다. 블록체인은 대부분 자금량 증명에 POW 합의된 메커니즘으로 작동 증명에 의존한 반면, 대그에서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노드의 역할을 수행하여 서로의 거래를 교차 검증하는 노드로 작동하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작동, 이게 중요한 거죠. 다른 건 한글로 번역되면서 이상하게 번역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그에서 네트워크 참여자가 노드의 역할을 수행하여 서로의 거래를 교차 검증하는, 그러니까 누구나 노드가 될 수 있어요. 비트코인도 누구나 노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이 노드의 역할을 수행하여 서로의 거래를 교차 검증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스웨지에서 39개의 블루칩 조직 기관을 선정을 했어요. 이게 자기들끼리 짜고 칠 수 있는 고스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또 모르겠다. 노드들 중에서 40개를 그냥 추린다. 이렇게 했으면 정말 그건 공평한 거예요. 만 개의 노드 중에서 40개를 뽑았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되면 다시 이 40개를 어떤 조건이 되면 또 만 개 중에서 리얼하게 또 40개를 또 추려서 또 정한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말이 되는데 얘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솔직히. 물론 이렇다 해서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은 똑바로 해야지. 따라서 대그는 네트워크 참가자 수에 따라 확장되며 블록을 채굴할 필요가 없으므로 블록을 채굴할 필요가 없으므로 트랜잭션이 훨씬 빨라지고 합의에 더 빨리 도달합니다. 이건 좀 의미가 좀 웃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도 거래 내용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는 블록이라 불러요. 블록들이 체인으로 연결돼 있다 해서 블록체인인데 얘들도 블록체인 형태예요. 단지 그 모양이 실려 이렇게 직선적이냐 아니면 머클트리처럼 2차원 트리로 돼 있느냐 이걸 뿌리지. 그리고 블록체인에서는 그걸 블록이라 표현했을 뿐이지 얘들은 똑같아요. 뭘 블록 안에다가 트랜잭션을 저장하든 아니면 어떤 용어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저장하든 이름이 틀릴 뿐이지 그 의미는 똑같다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따라서 대그는 네트워크 참가자 수에 따라 확장되며 블록을 채굴할 필요가 없으므로 트랜잭션이 훨씬 빨라지고 합의에 더 빨리 도달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얘도 원장에다 저장하잖아요. 주원 집중식 코디네이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아이오타. 이런 것들 아주 좋아하지, 아이오타. 이런 거 아주 좋아. 헤드라는 가시 프로토콜과 비동시 비단침 거람 허용을 합의 메커니즘으로 사용합니다. 같은 말 여러 번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여러분 보면 좋죠. 뭐. 가시 프로토콜로 노드는 매우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의 다른 노드와 데이터를 교환합니다. 매우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른 네트워크의 노드와 데이터를 교환한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좀 웃긴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전 세계 노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비트코인 노드들이 세계적으로 한 엄청나게 한 만 개 정도 있으려나. 그래서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가 딱 이렇게 전파되면 네트워크에 이렇게 쭉쭉쭉 퍼져나가요. 맞죠? 네트워크에 쭉쭉쭉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응? 쭉쭉쭉 다 퍼져나가요. 쭉쭉쭉 퍼져나가요.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고, 이렇게 또 퍼져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받을 때 시간하고 얘가 받을 때 시간이 차이점이 있잖아요. 시간 차이점. 그 차이점 때문에 해커들이 그 차이점을 통해서 이중 지불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래를 자기는 한 개밖에 비트씨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한번 날리고 얘는 받았으니까 검증되지만 얘는 아직 못 받았어. 그 사이에 다른 것에 그러니까 이 노드하고 가까이에 있는 거래소에서 이제 이 똑같은 내용을 또 뭐 한다? 똑같은 나는 1BTC밖에 없고 1BTC를 누구한테 팔았는데 없는 1BTC를 또 확장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전파되는 시간 차이 때문에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 지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걸 하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이런 것들 다 막고 있는 거죠.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인데. 가시 프로토콜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방식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어떤 방식인지를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비트코인처럼 노드를 어떻게 전파시키는지 그에 대한 방식은 잘 모르겠어요. 가시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해시그래프 데이터 구조가 자동으로 구축되어 프로젝트에서 이름이 파생된다. 이해하기 힘드네 진짜. 너무 어렵게 설명한다 얘들. 반면에 ABFT 비잔틴이에요. 이게 들어가면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예요. 아시겠죠? 이게 비동기, 비잔틴, 결함 허용인데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노드
네트워크의 노드의 3분의 2가 필요하다. 그래서 3분의 2가 이게 맞다고 하면 그건 이제 온장에 기입되는 거고, 3분의 2가 안 되면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가반수 50%가 넘으면 하는 거고, 근데 얘는 3분의 2까지 안 해요. 이러면 더 안정되겠죠. 50%보다는 뭐 75%가 뭐 더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66%가 더 안정적이지 않겠어요? 50%보다? 예. 헤드라인시 그래프는 3에서 5초 내에 트랜잭션이 최종 단계에 도달하고 처리량이 처음에 만 TPS로 제한되는 매우 빠른 분산 운장을 자랑한다. 그러나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 더 높은 TPS를 허용한다. 또한 헤드라는 평균 거래 수수료가 약 낮을 것으로 밝혔다. 220원, 230원이 230원. 이게 뭐 그렇게 뭐 싸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분석글이니까 계속 읽을게요. 이런 분석글을 읽어야지, 맞죠? 에치파 에코시스템을 강화하는 토큰 헤더라 해시 그래프는 2018년 8월에 총 2억 2,200만 달러의 기본 토큰 H바 공개 판매를 마감했다. 총 3억 7,800만 개의 토큰이 공인 및 파트너에게 제공되는 149만 개. 아, 이건 그냥 그만해. 아이씨. 그래서 어디에 상장된다? H바 토큰은 처음에 여기 비트렉스 유명하죠? OKEX 유명하죠? OKCoin, 업비트 우리 한국에 상장됐고 12개의 거래소에 상장된다. H바의 사용 사례는 두 가지다. 한편 개발자는 H바를 사용하여 스마트 계약 시대 파일 저장 또는 암호화폐 전송과 같은 서비스 사용으로 발생하는 네트워크 요금을 정산한다. 반면 H바는 헤드라의 SOT, Proof of Stake, POW, 스테이크, POW, POS. 야, 누구는 POS라고 하는데 얘는 SOT라고 하네. 아,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합니다. 합의에 도달할 때 거래에 대한 투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데 사용한다. 뭔지 모르겠네. 아, 너무 어렵다. 어려워. 내가 어렵게 설명하네 정말. 어려워서 어려운 건지 내가 몰라서 어려운 건지. 헤더라 해시 그래프의 창립자는 견고한 기술 외에도 블록체인이 대량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헤드라는 세계 최대 18개의 고유 산업을 반영하여 최대 39개의 기간 제한 및 고도로 다각화된 주요 조직 및 기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했다. 현재 이사회는, 자, 이사회 나오네요. 자, 보잉. 미국 텔레콤, 이게 어느 나라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이 그 다음 IBM 미국, 스위스콤, 이게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위스 같고, 와 같은 업계 거대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드라는, 자, 이건 이제 독일 기업 같죠? 딱 봐도 독일 기업 같아요. 아니,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죠. 여기서 크래프트에서 뭐 독일 같은 텔레콤이니까. 본? 도이치 텔레콤인데 본? 어디? 이거 어디지? 제가 나라 이름을 잘 몰라서 경계가 없으니까. 본? 아, 본! 본이네, 본. 본이면 어디지? 어쨌든 독일은 아닌가? 독일인가? 아닌가? 본. 독일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독일 봄이 맞는 것 같은데. 독일 맞긴. 이건 독일이고. 아니. 그다음 스위스. 이거 한번 알아보죠. 스위스. 스위스 같은데 얘는 뭐야 이게 치리 스위스 맞죠 스위스 얘는 스위스 같고 응 맞아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이제 넘어가고 응. 그러나 탈중앙화는 헤드라시 그래프의 약점 중 하나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죠 탈중앙화죠 응. 탈중앙화 아니죠 중앙화죠 블록체인 트리를 레마라고 묘사한 것을 기억한다면 블록체인 또한 일반적으로 분산 원장은 보안 확장성 및 분산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하고 있음을 기억한다. 비탈릭에 따르면 두 가지 속성은 항상 이러한 특성 중 하나를 희생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하고 최대한 활용하면 완벽한 분산 원장을 갖게 되며 무료로 매우 빠르고 안전하다. 헤드라가 페이스북, 리브라, 어소시에이션, 헤운드가 강한 유출을 하는 위원회를 설립함에 따라 39명의 큰 정당이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것이 실제로 분산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39명이 독재체제지. 이게 어떻게 탈중앙화야. 중앙화지. 헤드라에 따르면 한 회사가 하나의 투표 시스템을 구현하여 특정 당사자가 너무 많은 전력을 축적하고 네트워크를 흔드는 것을 제한한다. 또한 의원들은 2년마다 변화한다. 암호헤드에 따르면 이는 빈약한 회사가 더 큰 회사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유엔은 일국일표 정책으로 운영되지만 소규모 국가는 종종 더 큰 국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투표한다. 뭔지 모르겠네. 이 정도. 아, 이 정도로 하고. 아. 다시 넘어가서. 헤드라시 그래프를 봐야죠. 뉴스를 읽었으니까. 네. 별 좀 많네요. 네. 자, 뉴스. 메인넷이 공개되면서 분산 응용 프로그램, 이건 읽을 필요 없고, 카본, 헤드라시 그래프 네트워크에서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읽어볼 필요가 있네. 카본 헤드라시 그래프 네트워크에서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 암호화폐를 더 단순하게 만드는 회사인 카본. 또 정리해야지. 카본. 헤드라시 그래프 차세대 공개 분산 원장의 피아트 기반 안전 코인 카본 USD를 출시했다. 피아트 모니는 뭐냐면 우리 돈이죠. 우리 돈. 달러겠지. 달러잖아요. 카본 USD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카본 USD. 사용자가 실제 USD를 입금하고 US달러를 입금하고 인출할 수 있는 규제된 피아트 지원 스테이블코인. 뭐야? 새로운 CUSD 토큰을 발행하기 위해 사용자는 SCH 또는 은행 송금을 통해 법적 예금을 할 수 있다. 주요 감성이 이거고 CUSD는 이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통해 암호화 자산의 신용 및 직불 구매에 대해 업계 최고의 속도와 가장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카본의 피아트 온 오프 램프 API 카본을 상장되었다. 뭐지? 주요 기능.
낮은 수수료? 비자 마스터카드 및 애플페이로 구매 시2.99% 또는 최소 2달러 수수료? 숨겨진 프리드 수수료가 없다. 민트 CUSD에 대한 뭐 그거 광범위한 지원?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184개 화폐 통화로 신용 직불 결제를 통해 결제합니다. 빠른 결제 및 탑승. 이건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그건 좀 추가를 시켜놓을게요. 하이퍼링크를 좀 추가시켜서 언제든지 다시 볼수 있도록 좀 추가를 시켜놓고. 암호화 전송은 카드 구매 승인 후몇초 안에 시작된다. 결제 서브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구매를 승인한 후 20초 이내에 수취인의 지갑 주소로 H바 CUSD가 결제되는 것을 확인한다. 피아트 오프 램프 가맹 시 대시 보드 CUSD 또는 기타 암호화폐를 수락하고 즉시 현지 화폐 통화로 변환 가능하다. 좋네. 화폐로 입금해서 암호화폐하고 교환할 수 있고 다시 현지 화폐로 거래할 수 있고 지원되는 오프램프에는 세파 및 페이팔이 포함되며 더 많은 방법이 곧 출시된다. 가맹점 대시 보드를 통해 거래량 및 거래 성공률을 포함한 분석을 추적한다. 헤드렌시 그래프 플랫폼은 파이브리를 분산 운영 프로그램에 통합함으로써 CUSD 또는 H바로 지불하도록 선택한 프로젝트는 자체 에코시스템 내에서 고객을 온보드할 수 있다. 카본은 모든 구매 거부, 위험, 유동성 관리 및 선택적인 KYC 프로세스를 처리하여 사용자 구매 한도를 높인다. 이건 뭐 카본이 얼마나 하성화되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냥 이거 읽으면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현실화 될 것인지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이론상인 거잖아요. 이게 현실화 되는 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패스. 자, 이 정도로 해서 헤드렌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그 다음 걸로 한번 해보죠. 자, 업비트, 바이낸스, 비트렉스, 히피트시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보다 업비트가 72%? 아시겠죠? 비트렉스보다 업비트가 72%.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70%나 끼어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슨 말인지? 지금 232. 엄청나다는 거죠. 64만밖에 안 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바이낸스에서 얼마인지? 한국으로 하고 지금 이러면 얼마지? US달러인데? 이거 뭘로 나타난 거지? H만? USD 테드하고 나타난 건데? 테드? 아, 이거 보지 말자. 헷갈린다, 이거. 비트렉스에서 봐야 되겠다. 비트렉스에서. 0.053? 1달러. 0.053. 맞아요. 0.053. 05 맞잖아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183원이니까 64원밖에 안 해요. 지금 64원.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231원이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말은 즉슨 뭐 여기서 사서 우리 한국으로 이체가 되나 지금? 업비트에? 잠시만요. 업비트에서 이게 해시그래프 입금이 되는지, 이 가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확인 좀 할게요. H번 그러니까 헤드래시 그래프가 지금 입출금이 제한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데서 사서 이게 입금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두리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아시겠죠? 다른 데는 64원밖에 안 해요. 지금 우리 업비트에서 가두리 됐고, 가두리 된 금액이 지금 231원까지 올라갔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건 투자하는 것은 지금 그래서 저는 만 원만 지금 넣었잖아요. 만 원 넣었는데 지금 아까 샀는데 2시간 전에 샀나? 3시간 전에 샀나?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손실이 얼마냐면 10%에 10%, 마이너스 10%.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고 자, FCAS 스코어 한번 볼까요? 3번? 죽었어? 자, 여기서 H바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평가 기간, 코인 마켓 캡처럼 얘도 평가하는 기간인데, H바가 있지도 않네. 응? H바가 왜 없어? H바 맞잖아. H바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길게 한번 쳐보죠. 히드를. 히드라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없다니까, 얘기 없다니까, 헤드라 해시 그래프가.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얘기 없잖아요. FCAS에도 없어요, 이게. 이거에 대해서. 없잖아요, 얘기 없고. 그러면 CRC에는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CRC. CRC에 H바가 있는지. 에이치바가 있네. 헤드레시 그래프가 있어요. 에이치바. 코인마켓캡은 48등인데 지금 CRC에서 평가한 것은 3.75예요. 1이 제일 좋은 거고 5가 제일 나쁜 거예요. 3.75면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50위 안에 들었으니까 투자해볼 만한데, FCAS에는 헤드레시 그래프가 없고, 그리고 CRC에서 평가에 대해서는 H바를 3.75, 1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크게 높게 평가하지도 않았어요. 아시겠죠? 31억 개? 500억 개까지 투자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땐 H바에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한 게 아닌가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죠? 뭐 이 정도면 제가 설명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헤드래시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가졌으니까, 투자는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고, 이게 잘 될지 못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단지 저는 객관적인 지표에서 얘기했어요. 객관적인 지표가 어떤 거냐면 코인마켓캡 순위가 몇 등이냐, FCAS에서 평가하고 있느냐, 그 다음 CRC에서도 얘를 평가하고 있느냐, 다 지금 확인해 보셨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해외에서는 지금 63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만 지금 200 얼마에 지금 판매되고 있고, 지금 업비트는 가두리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헤드래시 그래프를 입금시킬 수도 없고 출금시킬 수도 못해요. 아시겠죠? 지금 이런 상황, 가두리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자해서 뭐 많은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단타로
이런 것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단타로 한번 소액으로 한번 해서 단지 뭐 얼마 조금 벌겠다라고 하면 재미삼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큰 돈을 들여서 뭐 투자하기에는 조금은 좀 불안하다 이런 말을 결론을 내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